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이 옵시다. 절수가 짧으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에 관해서 설교 본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조심스럽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왠고니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안고 있는 번역상의 문제 때문입니다. 한글 번역 성경을 가지고서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이해는 그리 바르지가 못해요. 오히려 무속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에게 그리고 종교에서 판을 치고 있었던 것이 강신술이에요. 신 내린다는 거. 성령께서 사람에게 오시는 거를 강신술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교인들이 기독교 교회 안에는 부지기수로 많아요. 따라서 한국 교인들이 성령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그렇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헬라어 원문 성경과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어차피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성령에 관한 한 그리 믿을 것이 못되기 때문에 우리는 번역되기 전의 것, 원문 성경을 봐야 될 것입니다. 동양에 있는 기독교 교회에서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세 군데죠. 하나는 중국, 또 하나는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중국이 상당히 빠르게 성경을 번역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일본이 번역을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이 번역을 했는데 따라서 한국 번역은 중국 번역과 일본 번역을 아주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고 자 그렇다면은
성령이란 단어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 이 번역들 간의 상호 차이점이 무엇일까? 한글로 번역된 성경과 일본어로 번역된 성경과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 사이에 이 성령이란 번역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글 번역에서는 성령이란 단어는 오직 신약 성경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한글 번역 성경이에요. 성령은 도대체 존재하지도 않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버리고 만 게 한글 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도대체 성령에 해당되는 것을 무엇으로 번역했나 그랬더니 성신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성신. 히브리어로 루아흐 코데시. 코데시 그러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Holy, 거룩하다. 즉 헬라어로 말하면 하기온. 그럼 루아흐 그러면 그게 스피릿, 영인데 그걸 한국 번역 성경에서는 신이라고 번역을 해서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3장 10절에서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단순한 루아흐, 그러니까 루아흐 코데시가 아니라 그 코데시라는 말이 붙으면은 그거는 이제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코데시가 안 보고 그냥 루아흐인데도 그걸 성신으로 번역한 것이 한국 성경에 또 네 군데나 있습니다. 역대상의 12장 18절 때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미세에게 어떤 영향을 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28장 12절에서는 또 성신의 가르치신 모든 식양,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스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내용들을 성신이 알려줬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사야서 32장 15절에서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겔서는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갔다. 근데 이것은 루아흐 영이에요. 그 다음 신약성경에서 성령으로 번역된 단어가 몇 가지인가 그랬더니 그것도 역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푸뉴마 하기온 해서 이거는 하기오서다. 하기온 하는 게 거룩하다는 뜻이니까 푸뉴마 하기온 그러면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번역된 게 신약성경에 87개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뒤에 그 하기오서하고 하는 그 거룩하다는 단어가 붙지 않고 그냥 푸뉴마예요. 영으로 독립적으로 있는 푸뉴마인데 그것을 또 성령으로 번역한 것이 자그마치 110개, 110개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준 자료는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 것을 푸뉴마 하기오서인 것처럼 성령으로 번역을 한 것을 쭉 만들어낸 리스트입니다. 그걸 쭉 보시면은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그 성령이라는 것을 성령이라고 읽지 말고 그냥 영으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께서 영에게 이끌려 곧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내가 내 영을 줄터이니 영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다윗이 영에 감동하여. 이런 식으로 쭉 읽어보게 되면은 결국 그걸 영으로 바뀌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번역이 달라져야 돼요. 원문을 찾아보면은 그래요. 둘째로 중국 번역은 어떨까? 우선 한국 번역에서 성신으로 번역한 단어, 즉 구약 성경 부분 있지요. 중국 번역에서는 성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성신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리고 단순히 루아흐만 나타나는 그 경우에는 그냥 영으로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영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는 신약성경에서 성령으로 한글로 번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푸뉴마 하기오스에서 거룩하다는 뜻이 들어간 것은 뭐 어김없이 성령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냥 하기오스가 없다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푸뉴마 즉 영만 나와있는 경우에는 어떤 곳에서는 성령으로 번역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그냥 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번역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번역은 참으로 놀라워요. 한글 번역에서 구약성경의 성신으로 번역한 부분은 일본 번역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번역을 했고 또 그냥 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순하게 영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한글로 성령으로 번역한 부분 가운데 푸뉴마 하기오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이 들어간 것은 일본 번역에서 어김없이 성령으로 번역을 했지만 하기오스라는 거룩하다는 단어가 따라붙지 않은 푸뉴마 그냥 영만 있는 곳에서는 일본 번역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성령이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같이 다 한자를 쓰잖아요. 근데 다만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영이라는 한자를 쓰되 거기에다가 따옴표를 사용을 해요. 따옴표. 그래서 따옴표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걸 읽는 사람이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영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성격의 영인지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넷째로 영어 번역은 어떻게 했을까? 영어 번역은 신약 구약 구별 없이 루하우 코데시 거룩한 영으로 되어 있는 것은 Holy Spirit으로 번역을 했고 푸뉴마 하기온 또는 푸뉴마 하기오스 하는 것은 이것도 거룩한다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Holy Spirit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다는 단어가 따라붙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그게 구약에서 구하건 그 다음에 신약에서 단순한 푸뉴마건 그런 Spirit 한 단어만 써요. Holy라 거룩하다는 말을 넣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거니까 스피릿을 대문자 S를 써서 스피릿으로 해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읽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성령으로 번역된 단어들의 특징을 보면은 첫째, 한글 번역은 성경을 읽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억제해버렸습니다. 다만 번역자가 어떻게 번역을 했건 그 번역자의 사상을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따르도록 그렇게 주입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초이스가 없어요.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거나 바라볼 수가 없도록 묶어놔버렸습니다. 중국 번역도 한국 번역과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주입식으로 번역을 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한글 번역보다는 좀 약해요 그게. 그런데 일본 번역과 영어 번역은 번역을 가이드만 할 뿐이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뜻을 깨닫고 해석하는 것은 번역자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글쎄요. 그게 민족성일까 어쩔까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보면 뭐 틀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얼마나 잘들 해요. 일본 사람들이나 이 미국 사람들은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벗어나지 않아요. 법을 지키려고 무척들 애를 써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 번역을 좀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번역 성경이나 설교가
그 번역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지 않고 그냥 번역자는 번역한 그대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 내가 번역한 대로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나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생각할 여유를 안 주고 설교자의 생각대로 교인들을 막 끌어간단 말이죠. 아멘하시오. 왜들 그럴까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목사가 교인들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해요. 목사가 교인들을 믿지 못하면 교인들에게 딴 생각을 할 시간을 주지를 않고 자기 생각대로 교인들을 끌고 가려고 몰아칩니다. 또 성경 번역을 한 신학자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질 않아요. 저 무식한 것들은 그냥 잡아 끌고 가야지 조금만 기회를 열어주면 딴 생각을 하고 딴 길로 빠져나가니까 저건 그냥 끌고 가야 돼.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설교하는 목사가 교인들을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대로 끌고 가려고 막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입식으로 끌고 가는 그것이 교인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번역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데 그게 교인들을 믿지 못하는 데에서 끝나면은 괜찮은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찾아가서 같이 읽을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 분명히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생 살아온 과정, 그 사람이 처한 입장, 여러 가지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성경을 바라보는 눈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도와주시는 방향도 사람마다 달라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르게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틀 속에 묶어놓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사람은 그저 생긴 대로 태어난 대로 자기 모양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다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틀을 만들어서 똑같이 살아라 그랬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서로 다르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똑같이 만드시지. 그런데 실제로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생긴 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다 보면은 안목간에 서로가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질서가 생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협력하는 질서는 어떤 경우에만 가능한 줄 압니까? 서로 득이 돼야 돼. 서로 도움이 돼야 돼. 내게는 도움이 되는데 옆에 사람에게는 해가 되는 거라면 협력이 되겠소? 내게도 도움이 되고 옆에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때 비로소 협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은데도 강제로 협력을 만들려면 그게 뭡니까?
공산당이지. 그렇잖아요. 믿음의 길에 어떤 규범과 틀을 만들어 놓는 것,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건 말이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 사람들의 생각에 개입하시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면 성령께서 개별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입하는 길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한 일정한 규범이나 한 틀 속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뭐 특별한 얘기하고 유별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키웠잖아요, 그렇죠? 아, 자식이 있는데 그 두 놈이 같답니까? 틀려요. 그러니까 부모는 두 아이를 똑같이 보면 안 된다니까. 각기 다르게 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형 좀 닮아라. 야, 누나 같이만 좀 해라. 아니, 다른데 어떻게 누나 같이 하고 형을 닮습니까? 형을 닮으려면 똑같이 나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형이 공부 잘한다고 동생이 공부 잘해요? 동생이 싸움 잘한다고 형이 싸움 잘합니까? 뭐 아니에요. 결국 말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몰아놓고 한 가지 틀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위선이에요, 위선. 교회가 위선에 가득 찹니다. 속은 뒤집어지는데 웃고 앉았고. 얼마나 교인들 간에 위선이 차고 넘치고 그럽니까? 왜 그래요? 각 사람의 개별적인 걸 인정 안 하고 한 틀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교인들은 도리 없이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믿음을 주세요. 모든 사람이 믿음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믿음, 그걸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니까. 그리고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을 훈련을 시키세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댕구 많이 떨어졌다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믿음과 우리가 잘 협력이 돼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돼야만 돼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걸 아시는 분은 성령이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죠. 성경을 번역하는 신학자들과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은 결코 교인들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소유물같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소유물도 아니고 교회의 재산도 아니옵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1장 1절로 2절을 찾아갑니다. 신약 297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원컨대 너희는 나에게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요. 목사의 직분이 뭐냐 그러면은 목사는 중매자입니다. 교인들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고 살아가도록 목사가 가운데 끼어가지고 뭐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교인들한테 전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들은 참 어리석어요, 보면. 꼭 저 양복 입은 무당들을 대하듯이 목사를 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소리 수없이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뭐 하나님이 정신 나간 분입니까? 목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당사자가 기도하면은 돌아앉으세요? 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떨떨하게 사시는 분입니까? 그런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 옵시다. 특별히 그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말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티끌 모아 태산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각 사람이 다 성실하게 살아가면은 그게 티끌이 모이듯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모임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옆을 쳐다볼 것도 없어요. 자신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거 그것이 제일이에요. 그것이 하나가 이루어지면은 그 옆에 또 하나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거기 모이고 모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다음과 같다라고 늘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능한 한 바르게 읽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원어성서를 꼭 참조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바르게 해석하려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설교는 교회 앞에서 숨김없이 그리고 정직하게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설교의 한 가지 특징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 어떤 결론을 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임의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몰아넣으려고 조금도 애를 쓰지를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모든 판단 그리고 결정은 설교를 듣는 각 사람이 내릴 수 있도록 설교 중에 항상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다루게 될 성령에 관한 설교 이것은 요한복음 16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지금 14장 하고 있죠? 15장 16장까지 성령에 관한 사항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물론 간간이 끊어지죠. 그런데 일단 전부 다 16장까지 해야 성령에 관한 설교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 특별히 한국 기독교 교회의 교인들은 성령에 관한 한 강신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신내림을. 별 추악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지나치게 간단하게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저도 성령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을 따라가면서 그 본문에 있는 것만 계속 전할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들어보면은 제가 뭐라고 1, 2, 3, 4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 성령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 나 그 설명은 못 오겠다고 설명은 못 오겠는데 내가 알겠다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성령을 설명하기를 제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관해서 말로 표현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한마디도 표현을 못해도 좋으니까 마음으로 성령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16장까지 하는 모든 설교의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가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입 딱 벌리고 매개주기를 바라는 것은 안 돼요. 그러시려면 제 설교는 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에 관해서 이미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선입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강신술 같은 선입관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선 생각 속에서 그걸 다 빼내세요.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성령에 관해서 저를 믿지 못하고 요한복음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설교를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백지 같은 자신의 마음 위에 하나씩 하나씩 그림을 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로 17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성령을 소개하는데 성령이라는 말씀을 아니하시고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물론 예수께서는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제자들도 아람어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아람어로 기록지 아니하고 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카고 에로테소 톤 파테라. 여기서 카고 그럼 and I 그리고 나는 에로테소 그러면 이거는 request 요청하는 걸 말해요. 요청하는데 누구한테? 톤 파테라 아버지께 요청을 한다 이게. 카이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요청을 하면은 그러면 알론 파라클레톤 도세이 휘민 도세이 그러면 디도미에게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형입니다. 줄 것이다. 휘민 너에게 줄 것이다. 무엇을? 파라클레토스. 근데 그 앞에 알론이란 단어가 붙었어요. 알론. 그 알론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니? another 또 다른. 지금 예수께서 보혜사를 말씀을 하시는데 보혜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이게 아버지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보혜사는 성령만 보혜사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야.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천만에. 예수님은 보혜사가 또 있어요. another. 영어로 another면 또 다른이죠. 그렇죠? 그 우리말로도 또 다른 그러면 뭐 하나가 있으니까 또 다른이 나오는 거지. 하나뿐인 것을 또 다른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지요. 그 왜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 여러분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을 찾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으실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우리말로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지요.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글 번역 성경을 읽지 않고 헬라어 원문 성경을 읽는다라 그러면은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오는 파라클레토스나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 파라클레토스는 전혀 똑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한글 번역상에서는 하나는 보혜사로 번역을 하고 하나는 대언자라고 번역을 한 바람에 한글 번역만 읽는 사람들은 혼동을 해요. 이게 뭔가 서로 다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대언자고 성령은 보혜사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도 파라클레토스이고 성령도 파라클레토스다. 번역들을 다 들춰봤어요. 우선 영어 번역에서 New King James Version 그 번역에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Comforter 그러니까 Comforter 그러면 위로하는 분 그다음에 Helper 도와주는 분 이렇게 해석을 했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파라클레토스는 Advocate라고 번역을 했어요. Advocate Advocate 그러면은 대변자 또는 변호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영어 번역 가운데의 표준 개역 거기에서는 둘 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나 요한일서 2장 1절이나 둘 다 파라클레토스를 Advocate라고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자 변호하는 사람 이렇게. 그 다음에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은 Helper, 도와주는 자라고 번역을 했고 요한일서 2장 1절은 Advocate, 변호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중국 번역은 어떠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보혜사예요. 아마 한국 번역이 중국 번역에서 왔을 겁니다. 보혜사. 그 다음에는 요한일서 2장 1절은 한국 번역에서는 대언자라 그랬는데 중국 번역에서는 중보라 이렇게 번역해서 중보한다는 거로 일본 번역은 뭐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일본 번역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변호자라고 번역을 했고 요한일서 2장 1절도 똑같이 변호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두 분 다 똑같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대로부터 모든 인간은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늘을 그저 막연히 푸르고 별이 있고 구름이 있는 것만 하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하늘 그러면은 거기에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이 보살펴서 일이 이렇게 됐어요. 아,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뭐 통 뚫리는 하늘을 보고 하늘이라 그래요? 안 그러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될 건지만은 그는 신적인 존재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땅 그러면 뭐 우리가 땅에 있는 흙을 땅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지요. 땅에 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땅이라고 그러죠. 자, 보세요. 예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오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우리가 전할지라도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가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지 않았던 분인데 어느 날 땅에 있게 되었어요. 물론 탄생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시다가 한 33살경이나 그렇게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즉 하늘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난 다음에 열흘이 지난 다음에 교회가 말하고 있는 성령 강림절이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교인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보세요. 그때로부터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역할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들한테는 유리하다 이거예요. 왜냐? 내가 올라가야 성령이 내려오는데 그럼 성령은 와서 뭘 하느냐? 너희들의 파라클레토스 역할을 한다. 너희들을 변호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기능도 있다. 그런데 내가 올라가면은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파라클레토스 역할을 하니까 양쪽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땅에서는 성령께서 그걸 하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들이 그걸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 이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무슨 역할을 하셨느냐? 이게 결국 그것도 마찬가지로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령이 계셨는가? 만약에 성령이 계셨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나? 궁금하죠? 한글 번역을 바라보면 뭐 성령은 이 땅에 계시지도 않다가 그냥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한글 번역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성신이라고 그러지만 그 성신을 성령으로 보는 것은 교회에서 목사나 또는 신학자들이 그렇다라고 말을 하니까 비로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교인들은 사실 그 관심도 없어요. 별로. 그 아는 사람이나 제대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구약시대의 성령은 아무 역할도 안 했을까? 우리 다 같이 시편 51편 10절로 11절을 찾아갈까요? 시편 51편 10절로 11절 838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으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그래요. 여기서 정한 마음이라 레브 타오르인데 여기에서 레브라고 하는 것은 hurt 마음을 말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타오르 그러면 그건 뭘 말하는 거니? 퓨어하다 이게 그렇죠?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좀 순수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음이 창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은 창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마음은 태어날 때 받아가지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만약에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 문자 그대로 창조라고 생각한다면 다윗은 죽어야 돼요.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 태어날 때 마음이 함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여기서 다윗이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정직한 영이라 그랬는데 루아흐 나콘 나콘이라 그러면은 우리말로는 이제 정직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steadfast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 있죠.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나의 영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루아흐는 우리가 말하는 영, 곧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푸뉴마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상 지금 다윗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이에요. 영어.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루아흐 그러면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정신이 steadfast 그러니까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신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나의 정신이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 63장 7절로 14절을 찾아갑니다. 제가 먼저 7절과 그것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랬어요. 그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을 했기 때문에 주의 성신을 근심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했다 하는 게 되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아니에요. 즉 변호하는 것은 지금 아닙니다. 지금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했더니 11절 이하를 같이 읽으실까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온전한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헬퍼, 도와주는 분으로서의 역할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시편 51편도 그렇고 이사야서 63장도 그렇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성령의 역할 파라클레토스 그리고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오는 파라클레토스 영어 번역상에서는 advocate 변호하는 것 그 역할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요 저라고 하면 바로 파라클레토스죠. 그렇죠? 성령이죠. 파라클레토스를 받지 못한다. 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한 코스모스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cosmos 헬라어로, 우리말 번역은 세상, 영어 번역은 world. 그렇게 번역한 cosmos는 일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세계, 곧 유대인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세계 가운데에서 당신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당신의 제자를 중국 사람에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에게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에게서 부르셨습니까? 유대인 중에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불렀으니까 그 유대인의 세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인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유대인들은 성령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안다. 제자들, 너희들은 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지금 굉장히 놀라운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성령을 봤다 이겁니다. 모두가 하나인 거예요.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아들을 본 자는 성령을 봤다 그러면은 하고 셋이 하나지 뭐 무슨 도리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었지 않느냐? 너희가 그동안 나를 봤지?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본 거다. 너희가 나를 알지?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와 함께 지내시는 게 가능한 것이 아니까.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싶어도 팀을 만들었는데 서로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거 있으나 많아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서로 잘 알면은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잖아요. 뭐든지 다 잘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와 잘 통해야지 성령께서도 뭘 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코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알려 하면은 방법은 하나.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성령께서 제자들과 어떻게 지내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 그러는 거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파르휘민 메네이 카이 엔 휘민 에스타이.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영이 사람과 어떻게 함께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생각 없이 하면은 그냥 성령이 나하고 함께 계신데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한번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이 사람과 함께 있으려면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그 사람의 영과 일하시는 거지 그 사람과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영이 영과 통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제자들 안에 있으려 하면은 제자들이 영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아야만 돼요. 분유마를. 자, 이제 나머지 18절로 2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이제 떠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나 다시 올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 내가 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고 그랬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영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을 받지 못하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물론 그런 상태는 글로나 말로나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의 글을 읽었지만 그렇게 해서 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있다. 이것을 자꾸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어디에요? 두져볼까 합니다. 어디에 두죠? 어디? 어느 안이에요? 공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령의 임재에 계시는 거 또는 성령이 강림하신다 하는 말은 그렇게 인간의 말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옵시다. 무속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미신, 그 미신에 강신술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기독교 교회에서 성령 강림을 강신술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요한복음 16장이 끝날 때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성령에 관한 것을 본문을 따라가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이 다 끝이 나고 훗날 제가 수상설교를 할 때 그때는 이제 성령을 단일 제목으로 해서 종합해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강해 설교를 하는 중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 설교들을 만들어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겁니다.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아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이제 찾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또한 우리에게 도전을 많이 주는 부분이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곧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의 역할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 가운데에서 성령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살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 설교를 만드는 우리들이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성령의 깨달음을 갖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